할아버지의 안경을 망가뜨리다, 편. 마르코, 일어나!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저기, 영감!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요! 에? 아, 뭔데? 모처럼 일요일인데 늦잠 좀 자면 어때서 엄마를 참... 이럴 수가... 어떡하지? 왜 그러니, 마르코? 이거 할아버지 안경 맞죠? 응, 그런데 왜? 이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밟는 바람에 그만... 아니야, 괜찮아. 아무데나 벗어도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마르코. 이 정도면 수리하는데 아마 사흘쯤 걸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사흘이나 안경 없이 지내도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겨우 사흘이니까 어떻게 해도 되겠지, 뭐. 오, 그렇지, 참. 응? 마르코, 잠깐만 들렸다가도 되겠니? 네. 뭘 사실 건데요? 얼마 전에 선물로 분재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답례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뭐가 좋으려나? 저 할아버지, 손수건은 어때요? 오, 그거 좋겠구나. 곧 더워질 텐데 땀을 닦으려면 손수건이 필요할 테니까요. 누구든 받으면 기뻐할 거예요. 그렇겠구나. 파란 물방울 무늬에 이게 좋겠구만. 마음에 들겠지? 고상한 게 잘 어울릴걸? 어디 봐요. 고상하긴. 잘 좀 보세요, 할아버지. 에? 돼지 무늬라고요. 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돼지 무늬 손수건을 선물 받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자, 이걸로 할까? 에? 참 예쁜 찻잔이다. 오, 어디? 만 원이구만. 갖고 싶으면 사줄까? 네? 아, 정말 괜찮으세요? 선물 사는 걸 도와줬으니 보답해야지. 진짜죠? 만세! 우리 할아버지 최고! 이 정도쯤이야. 계산해 주세요. 8만 원입니다, 손님. 예? 8만 원이라고요? 손수건이 만 원이고 꽃무늬 홍차잔이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이라고?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이란, 어쩌나. 미안하구나, 날 용서하려. 전 괜찮으니까 기운 내세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나도 왔다. 오, 지하철에서 강도를 잡았다고? 어디 보자. 아무래도 못 읽겠구나. 할아버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오, 마르코 고맙구나. 잘 믿으세요. 이럴 수가, 글자가 너무 어렵잖아. 어디 보자. 아, 지하철에서 물을 훔친 장씨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네? 물을 훔쳤다고? 물을 훔친 강도는 중절모에 망토를 걸친 궤도 루팡처럼 생겼는데 한밤중에 몰래 부잣집에 숨어 들어가 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 흉악한 강도가 지하철에 나타났다니 더 큰일이구나. 모르는 글자 때문에 얼렁뚱땅 둘러대기는? 네 멋대로 가짜 사건을 만들어내면 어떡하니? 자, 할아버지,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뭐든지 저한테 말만 하세요. 어디 보자. 마르코! 타마를 깜빡했네. 할아버지, 죄송해요. 타마랑 같이 놀기로 약속한 걸 잊었어요. 타마가 간 뒤에 꼭 도와드릴게요. 가서 놀렴. 죄송해요. 나중에 봐요. 그래, 나중에 보자. 아, 그렇지, 참. 아, 이런, 이런. 하마터면 깜빡 잊을 뻔했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마르코. 어허. 아이고. 하하. 차예예예. 안경이 없으니 영 곤란하구만.
저 마르코. 어?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시니? 화장실 가다 봤는데 엄청 힘들어 보이셨어. 실은 내가 할아버지 안경을 밟아서 망가뜨렸거든. 좀 전까지 신문을 읽어드리긴 했는데 많이 힘드신가 봐. 아, 그랬었구나. 하긴 나도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역시 그렇구나. 있지 마루코, 우리 둘이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자. 뭐? 그래도 돼? 그야 물론이지. 오라,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근데 뭐 하고 계셨어요? 실은 내일 노인회에서 시조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책을 못 읽겠지 뭐냐? 이게 뭔데요? 어휘 사전이란다. 시조에 많이 쓰이는 말들이 들어있는 사전이지. 봄에 많이 쓰는 단어들을 읽어주겠니? 네, 알았어요. 어디 보자. 봄에 쓰는 단어들이랑. 아, 아지랑이는 어때요? 아지랑이라, 아지랑이. 매화꽃은 어때요? 매화꽃? 매화꽃이라? 아니, 다른 건 없냐? 봄에 나는 쑥떡은 어떨까요? 진달래 파전이나. 봄에는 역시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진 쑥떡이랑 진달래 파전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향긋한 쑥떡도 먹고야 싶지만 예쁜 진달래 파전도 먹고프구나. 이거 참 고민되는걸. 그보다 시조 짓는 게 먼저 아닌감? 아, 저기요. 이런 마르코, 그거 말고 딴 말은 없냐? 저기, 그럼 유채꽃은 어떠세요? 아, 유채꽃이라. 예쁜 유채꽃이 들판 가득 피었습니다. 뭐야, 지금 시조를 짓고 있는 거야? 어쩐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만. 그렇다면 좋아. 어디 나도 한번 지어볼까? 오, 그러냐?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너희도 마음껏 지어버렴. 그래도 되나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또 하나 완성. 벌써 다 쓴 거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쓴 거야? 자, 한번 읽어봐. 마르코, 너도 참. 그렇게 썼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자, 내 것도 읽어볼래? 귀여운 참새가 사이좋게 모여앉아 노래 부르네. 뭐야, 제법 그럴듯한데. 아무래도 너한테 소질이 있나 봐. 얼씨구. 아무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아직 못 쓰신 것 같아. 드디어 완성! 좋아요! 단번에 흐리리! 이럴 수가. 마르코야, 이 종이를 좀 들고 있어주겠니? 네. 이 정도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미안하구나. 다 썼어요. 오, 봄이요. 손녀딸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이요. 아주 멋진 시조 같아요. 최고예요. 노인회에서 발표하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혹시 1등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기댈 리가. 모두 다 너희 덕분이구나. 정말 고맙다. 아버님, 차 드시고 하세요. 예! 오, 맛이 잘 왔구나. 어머, 너희도 시조를 짓고 있었어? 아이, 그게 저... 그 다음 날. 아, 이런 중요한 걸 깜빡 잊고 갈 뻔했네. 오, 이거라군. 아이고, 이거 지각하겠죠? 따뜻한 햇볕에 복숭아꽃 향기가 흘러넘치네. 자, 그럼 발표하시죠. 예. 아, 참. 죄송하지만 대신해서 읽어주시렵니까? 안경이 망가져서 읽기가 힘이 들어서요. 예, 그러죠. 근데 이대로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부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유, 왜 하필 그것만 없을까? 아유, 어쩜 좋지. 엄마가 그 시조를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텐데. 봄이 되면 우리 엄마는 떡을 많이 드신다. 꽃돼지처럼. 문제의 시조 황소 때문에
할아버지가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진 줄 꿈에도 모르는 마루코였다. 아하하, 아하하.